자, 이제 로어 레스피러토리 트랙으로 들어가서 이제 트라키아부터 봅시다. 트라키아는 크리코이드 카트리지서부터 시작해갖고 이 트라키아가 바이프케이션 되는 양쪽 브론카이로 갈라지는 부분까지를 얘기하고, 보통 이요 부위는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 부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트라키아가 어디를 지나냐에 따라 갖고 서비컬 파트하고 소라식 파트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목을 지날 때는 서비컬 파트, 가슴으로 들어왔을 때는 뭐 소라식 파트. 그래서 트라키아 카틀리자 머슬로 되어 있고, 그 사이를 양쪽, 이게 완전한 그 컴플리트 링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쪽이 터져 있습니다. 이렇게 터져 있다 보니까 요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그 리가멘트가 있는데, 그 리가멘트를 우리가 애뉴라 리가멘트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동물에 따른 이 트라키알 링, 그러니까 이제 요런 링들이 쫙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링의 숫자는 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트라키아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그 근육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폐가 스스로 운동을 해갖고 공기를 빨아들여서 펌프 역할을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다들 아시다시피 이 안에 이 폐가 들어가 있는, 허파가 있는 이 토라식 캐비티가 진공 상태죠. 다른 말로 하면 음압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폐는 풍선하고 비슷해요. 여기 옆에 주변에 있는 이 토라식 캐비티가 용적이 확장되면서 폐가 같이 늘어나면서 이게 공기가 빨려 들어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항상 오픈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트라키알 콜랩스가 생기게 돼요. 자, 여러분들 트라키알 콜랩스에 대해서 조사해 갖고 퀴즈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스트럭처를 잠깐 읽어봅시다. 트라키알 카틀리지하고 머슬, 그 다음에 애뉴라 리가멘트들이 구조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깐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카틀리지예요. 카틀리지고 이게 머슬입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게 리가멘트예요. 리가멘트. 그래서 요게 이제 요런 모양이 이제 어디, 뭐 캐나인은 이렇게 생겼는데, 아, A번 캐나인이 이렇게 생겼는데, 보바인하고 캐나인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뭘까요? 지금 보면은 요 트라키알 머슬, 그렇죠? 요 트라키알 머슬. 트라키알 머슬이, 캐나인은 이 카트리지의 바깥쪽에서 양쪽 이 터진 부분, 카트리지 터진 부분 사이를 메꿔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바인 어떻습니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차이점이 좀 있는 거예요. 요거 인해서 점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요것도 뭐 이게 이콰인이네요. 이콰인 같은 경우는 거의 붙어 있죠. 이렇게 소하고 비슷하게 트라키알 머슬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트라키알 카트리지 안에.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렁으로 갑시다. 렁은 뭐 로빌레이션 되어 있는데, 뭐 개를 기본으로 봤을 때 우리가 레프트 렁은 크레니알 롭하고 카우달 롭으로 되어 있고, 크레니알 롭이 크레니알 파트, 카우달 파트 나눠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는 한 로빌레이션 된 정도,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교재는 롭으로 되어 있는데, 롭으로 하면은 조금 그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롭보다는 로블레이션이 좋겠다 싶어갖고 여러분은 요걸 정정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핸드아웃에서도 고치시기 바랍니다. 로비 아니고 로블레이션 정도로, 넘버 로블레이션. 그러면 이제 여기 크레니알 파트, 카우달, 크레니알 롭 같은 경우에 크레니알 파트, 카우달 파트 나눠진 것들도 하나의 로블레이션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는 한 7개 정도의 로블레이션, 개, 그다음에 돼지는 7개 정도, 손은 라이트 롱도 크레니얼 파트하고 카우달 파트로 로블레이션이 되어 있어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8개 정도 된다. 근데 이콰인 같은 경우에는 이 레프트 라이트 롱이, 롱에 크레니얼 롭이 다 로블레이션 되질 않아, 안돼 있고, 더더군다나 라이트 롱 같은 경우에는 미들 롭이 없다. 그래서 엽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5개 밖에 없어요. 그림들이 여러분들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재에다 동물에 따라 갖고 나와 있는 것들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브롱코스, 이제 브롱에서 됐죠. 근데 브롱코스로 가게 되면은 브롱코스는 이제 단수고요. 복수가 되면 브롱카이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트라키아가 이렇게 오고 처음 트라키아에서 처음으로 갈라지는 요 첫 번째 갈라지는 것은 프린시플 브롱코스라고 하고요. 이게 갈라진 다음에 여기 옆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폐가. 그럼 그 옆을 따라 갖고 또 갈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 요거 두 번째 갈라지는 요 부분을 로발 브롱코스라고 부르게 돼요. 그런데 원래 이 트라키아 브롱코스는 이 처음으로 갈라지는 게 프린시플 브롱코스가 갈라져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피그하고 그러니까 보바이나 스와인하고 루미난테 같은 경우에는 프린시플 브롱코스가 갈라지기 전에 트라키아 직접 갈라지는 가지가 있다. 어디로? 라이트 크레니알 로브로. 그래서 요거를 트라키알 브롱코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바 브롱코스에서 이제 딱 부분별로 나눠지는 한 번 더 터셔리 정도 되겠죠. 터셔리 브롱코스를 세그멘탈 브롱코스라고 하고 이것들이 이제 그 나뭇가지 갈라지듯이 쫙쫙쫙쫙 갈라지니까 이것들을 이제 캐스트를 해서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캐스트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트라키아부터 시작해서 프라이머리 브롱코스 이렇게 나눠지다가 쫙쫙쫙 갈라서 나뭇가지처럼 갈라진다고 그래갖고 이런 형태로 갈라지는 브롱코스를 우리가 브롱키알 트리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좀 더 동맥하고 정맥까지 캐스트 해갖고 보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파란 게 아마 동맥이고요. 아, 정맥이고. 빨간 건 동맥이고, 노란 게 트라키아입니다. 트라키아, 브롱코스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에 그림이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폐와 관련된, 이 리스퍼레이터리 시스템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임상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리스퍼레이터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그 리스퍼레이터리 시스템뿐만 아니고 폐 안에 들어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검사를 할 때 여기 이제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먼저 우리가 심음도 들어야 되고 내과적으로 봤을 때요. 어떤 증명이 어떤 증상인지. 그다음에 또 만약 예를 들어 폐렴이나 뭐 감기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왔을 때 이 폐의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공기의 소리를 들어갖고 만약에 폐 속에 염증이나 뭐 기타 등등 문제가 생겨갖고 호흡을 할 때 곤란하게 되면은 이 청진에서 들어보면 소리가 틀려요. 샥샥 가야 되는데 잘 안 들리는 경우. 근데 심장음을 들어야 되는데 뭐요 기본 해부학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병원 가면은 심장음 들을 때는 의사가 숨을 멈추라고 그럽니다. 숨소리 때문에 안 들리기 때문에. 이제 걔는 뭐 그럴 수 없죠. 숨 멈춰. 네. 그리고 숨 멈추면 좋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심장음을 들을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조물주가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훌륭한 수의사가 되라고 그런 부위를 만들어줬어요. 거기를 우리가 카디악 너치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거죠? 폐에서 폐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허파가 갈라지면서 심장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뭐 심장음을 듣기 위해서 뭐 갈비뼈 열 수는 없잖아요. 밖에서 들을 때 갈비뼈 사이를 통해 가지고 폐를 피해 가지고 심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을 카디악 너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개에서는 오른쪽에만 있었죠. 오른쪽에만. 그래서 여기 이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데 네 번째 립에서 네 번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 근데 이제 보바인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다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게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오른쪽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에 따라가 그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게 심장음을 들을 수 있는 부위 어디쯤 되는지. 이건 뭡니까? 캐나인. 그렇죠? 캐나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요거는 13-10 캐나인이네. 이것도 펠라인이네요. 펠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여기 이제 이건 누구죠? 27이니까 아마 보바인쯤 되겠네요. 예.
보바인. 보바인이라서 보바인은 양쪽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카디악 너츠가 존재한다는 거. 심장음을 듣기 위한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플레브라를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는데, 플레브라는 뭐 이렇게 그 기본의 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라시 캐비티의 벽을 싸고 있는 파라에탈 플레브라하고 그 다음에 비세럴 플레브라, 풀모나리 플레브라, 그 허파 또는 트라키아, 주로 허파를 싸는 거죠. 허파를 싸고 있는 것을 우리가 풀모나리 플레브라 또는 비세럴 플레브라라고 했습니다. 파라에탈 플레브라는 요 토라스 캐비티의 벽이 어느 부위, 벽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어느 부위를 싸느냐에 따라 갖고 립 쪽을 싸게 되면 코스탈 플레 안쪽을 싸는 겁니다. 립의 안쪽 코스탈 플레오라, 다이아프라그마틱 횡격막을 싸면 다이아프라그마틱 플레오라,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종격을 싸게 되면 메디아스티날 플레오라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 칸, 그 다음에 임상적으로 중요한 게 이제 플레오라와 관련된 것은 플레오라 리플렉션 라인. 이건 플레오라 리플렉션 라인은 1학기 때도 아주 기본의 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플레오라에 쌓여져 있는 부분까지가 진적, 약간 그 내려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소라시 캐비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플레오라에 염증이 생기면 뭐라고 그래요? 플레오라에 염증이 생기면은 흉막염, 옛날엔 늑막염이라고 그랬습니다. 늑막염. 염증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삼출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안에 뭐가 차요, 물이. 그게 종약 그 농이 됐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삼출물이 됐든 뭐가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타진 하게 되면은 플레오라 리플렉션 라인, 어디서 꺾이느냐, 뒤에서 쭉 가다가 횡격막, 아니죠, 늑골의 갈비뼈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횡격막이, 그러니까 파라에탈 플레오라가 여기 이 갈비뼈 쪽을 쭉 싸다가 뒤로 가서 딱 걸리는 데가 있겠죠. 어디서 걸리냐면 횡격막이 있는 곳에서 걸릴 겁니다. 꺾여가지고 다시 횡격막 쪽을 둘러싸게 되는 거죠. 이 경계선을 여러분들 외부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라시 캐비티 안에 이 플레오라에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 삼출물이 생기면 여기 뭐가 차게 돼요. 물 같은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강아지 세워놓고 이렇게 세워갖고 쳐보면은 우리가 빈 양동이 때릴 때하고 물이 들어있는 양동이 때릴 때하고 느낌이 틀리죠. 그걸 타진, 퍼쿠션이라고 합니다. 그런 타진에 해가지고 진단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것과 그 진단을, 그런 타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외부적으로 어디까지가 소라시 캐비티, 플레오라에 쌓여져 있는 소라시 캐비티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플레오라 리플렉션 라인이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 베이잘 보드 오브 더 렁입니다. 렁은 베이잘 보드 오브 더 렁은 뭐냐면 렁의 베이잘 보다 가장 뒤쪽 부분이 어디까지 있느냐, 어디서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러면 그 걔네들의 위치를 찾아 그 게스할 수 있는 것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갈비뼈입니다. 갈비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보다가 마지막 부분이, 렁의 마지막 부분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캐나인, 이콰인, 보바인 정도는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 나중에 청진기를 들이대고 폐음을 듣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가 지금 베이잘 보다입니다. 렁이 있는 베이잘 보다. 여기다가 청진기를 들이대면요 안 들려요 하나도. 얘가 숨을 안 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이 베이잘 보다 오브 렁의 경계선 안에서 청진기를 대야 폐에서 움직이는 공기의 소리를 듣고 이 폐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진단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두 개는 개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콰인하고 보바인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 아직까지는 소하고 말은 개체치료를 하니까요. 돼지를 굳이 안 적어놓은 이유는 뭐 돼지는 개체치료를 잘 안 하니까 될 것 같습니다. 자, 클리니컬, 이 폐와 관련된 클리니컬 에스펙트를 보게 되면은 뭐 뉴모코니오시스,
뉴모코니오시스 해가지고 여기 레전 인스파일 덕트 때문에 덕트 그러니까 뭐예요? 흡입되는 어떤 이물질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모양의 여러 가지 형태. 증상이 나타납니다. 뭐 탐분증부터 시작해서 실리콘 들어오는 경우 뭐 기타 등등에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폐에서 관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폐와 관련된 질병들이다. 물론 폐암이나 뭐 이런 것도 있죠. 요즘 뭐 이 폐가 굉장히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 사망 원인의 첫 번째가 폐렴이에요. 뭐 에이즈 뭐 기타 등 면역 에이즈 같은 경우에도 결국 사망을 할 때는 에이즈로 죽는 게 아니라 폐렴으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가 왜 중요할까요? 폐렴이 걸리면 왜 죽을까? 폐렴 뭐 간단한 거로 생각되죠. 폐렴 약 먹으면 낫는데 그렇죠? 근데 폐렴으로 거의 다 죽어요. 염증이 생기면 뭔가 삼출물이 생기고 그 삼출물이 폐 안에 있는 폐포에 다 가득 차게 돼서 호흡곤란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폐가 망가져가지고 공기가 새는 거예요. 숨을 못 쉬니 죽는 거죠. 기본적으로 폐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림 여기 제시한 그림은 여러분들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포유류에 대한 도메스틱 애니멀에 대한 것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류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조류도 뭐 로스트릴 있습니다. 근데 로스트릴 오퍼큘럼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얘네는 그 로스트릴 등 쪽에 뚜껑이 있어요. 뚜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네이자 캐비티 형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인프라오비탈 사이너스가 나타납니다. 맥실라리 사이너스와 비교되는 인프라오비탈 사이너스가 나타나고. 라링스에는 카틀리지가 4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사이로드 카틀리지나 또는 에피글로트 카틀리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고요. 근데 여기 이제 특이하게 라린지알 마운드라는 게 형성이 돼가지고, 이제 두드러오죠.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라린지알 마운드. 라린젤 마운드 8번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여기 라린젤 마운드라고 하는 부분. 라린젤 마운드라고 하는 올라져 있는 부분이다. 도드라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그림 보시면서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유, 좀 징그럽죠? 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림은 여러분들 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참고될 만한 그림들을 올려놨으니까. 그 다음에 글로티스는 어퍼사이드, 뭐 마운드 오퍼사이드에 있다 그래서 뭐 보시면 되고요. 이제 라링스의 오프닝과 같은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라린젤 벤트리클이나 보컬 코드 같은 건 없다 여기. 그러니까 이제 조류의 호흡계통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보컬 코드가 없대는 거예요. 보컬 코드가 없대는 건데 대신에 뭐가 있냐면 씨링스라는 게 있습니다. 보컬 코드, 발성기관의 역할을 해줘요. 씨링스가. 예. Specially differentiated vocal organ, cartilage, mucous membrane 이런 것도 이거. 그래서 이거는 이 시링스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갖고 트라키알 시링스, 트라키오 브론키알 시리스 또는 브론키알 시리스를 알게 된다 되는 거고요. 트라키아에는 트라키알 cartilage가 한 120개 정도 있습니다. S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 aperture 뚜껑이 있다는 걸 있지 아까. 이거 로스트릴이 되고요. 외부적으로 뭐 와틀 있고 로스트릴 있는 부위를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얘네들을 뭐 있고요. 측면도 좀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이제 네이저 캐비티가 되는 거죠. 2번이 2번 콩카네요. 콩카 2번들 콩카 형성되고 이제 로스트릴 들어가는 부분 이건 요 1번으로 표시된 건 이제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관을 연결해 시켜놓은 겁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오랄 캐비티, 여기는 오랄 캐비티, 오로페링스 되는 부분, 오픈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이제 마운드가 형성이 되어있고, 이 부분, 마운드 형성이 되어있고, 9번이 글로티스가 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림 보시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그 씨링스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포슬러스라고 하는 게요 사이에 씨링스 오픈 부분이 여기가 이제 씨링스가 되는 부분입니다. 씨링스 트라키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가 이제 트라키아고요. 트라키아. 그다음에 씨링스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여기 요 주위가 뭐가 되냐면 씨링스가 된다는 얘기죠. 씨링스. 네, 그 주변에 퍼큘러스라고 하는 구조물이 박혀있는. 어떻게 보면 브론커스의 바이포케이션 쪽에 프라마리 벙코 쪽에 퍼큘러스라고 하는 그 구조물이 들어가 있고 요 주변이 다그 씨링스가 되는 부분이죠. 이게 주변에서 이제 목소리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렁은 그 로블레트 되지 않았던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로블 형성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그 조류의 코끼리통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다이아프램이 없습니다. 없고 인스테드 오브 다이아프램을 해갖고 오블리크 세프툼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리고 심지어 이 립이 이게 립이란다. 허파가 립에 의해서 눌려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약간 그이 뭐죠? 이 포유류의 렁은 약간 풍선하고 비슷합니다. 실제로 보면은요. 여러분 뭐 글쎄 이제 수의사가 돼갖고 렁을 볼 게가 있을진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풍선 같아요. 이렇게 공기가 참 늘어나요. 풍선처럼. 근데 이 조류의 그 허파는 횡격막이 없다는 얘기는 못 가요. 이 소라식 캐비티가 음압 상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공기가 포유류는 공기가 들어와 갖고 그 폐로 전달되면 폐포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여기가 이 주변 토라시 캐비티를 압축을 하게 되면은 폐가 작아지면서 공기가 빠져나가게 되는데 조류는 이 공기가 허파를 통과해 갖고 어디까지 가냐면 이 에어색이라는 데까지 가요. 이게 지금 조류의 허파입니다. 3번 3번 맞죠? 허파? 어디 보자. 브론카이들 지금 허파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트라키아부터 시작해 지나가는데 보시면은 이게 포유류는 여기서 끝나야 돼요. 폐포로 돼가지고 알베올로스에요. 끝나고 들어갔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얘네는 어떻게 돼 있냐면 공기가 들어오면 그냥 통과해 지나가 어디까지? 이 에어색이라는 것까지. 배에도 있고 가슴에도 있고 뭐또 어디 있어요? 13번이 뭐야? 어브도미날 에어색 있죠? 그다음에 뭐 소라식 에어색, 카우달 소라식 에어색 해갖고 가슴, 배, 뭐 클래비클 해갖고 여기 공기주머니가 배 안에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은 그런 거 보기가 쉽지 않겠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라떼는 재래시장 가갖고 보면은 이게 닭을 잡아주는 데가 좀 흔히 있었어요. 닭집에 닭을 잡아주거든. 그러면 이제 배를 확 가르고 내장을 긁어낼 때 보면 아주 얇은 그런 막 같은 것들이 딸려 나와요. 그게 다 에어색들이었어요. 얇은 막으로 된 에어색들.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까 그게 에어색이었어요. 천재죠, 그쵸? 그걸 기억하고 있다니. 어쨌든 그래서 약간 이 렁의 구성이 포유류하고 조류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렁의 영이 토라식 캐비티 벽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리비에서 눌린 자국이 나타날 정도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포유류가 그렇다 그러면 숨못 쉽니다.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요 조류의 호흡기 특징의 하나가 바로 이 에어색이 되는 겁니다. 에어색.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심지어는 뼈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뼈에 에어색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이 소라시 캐비티 그다음에 뭐죠? 어브도미날 캐비티나에 이런 에어색들이 있다. 여기서 이제 공기를 모았다가 다시 빠져나가면서 요 빠져나가는 중간에 이제 가스 체인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제가 아마 그 강의 중에 조류의 호흡기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 브롱카이들 중에서 터셔리 브롱카이가 있다. 이 터셔리 브롱카이가 이제 에어색하고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커넥트를 스펠링 잘못 시켰네요. 그래서 여기 터셔리 브롱카이가 결국 에어색하고 연결되는 터셔리 브롱카이가 있다. 그게 이제 조류의 특징, 또 호흡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조류의 호흡기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정리를 하셔갖고 어떤 특징이 있다, 표류하고 비교했을 때 그걸 정리를 하셔갖고 퀴즈로 내겠습니다. 그 답을 LMS 쪽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색이 이제 이렇게 많이 존재합니다. 주머니가. 그래서 서비칼에도 있고, 클래비클레도 있고, 소라식 캐비티에도 있고, 어브도미널 캐비티에도 있고, 저런 에어색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건 이제 트랜스퍼 섹션을 했을 때 5번이 허파겠죠? 벤트리클이네. 심장이네요. 폐가 어디가 있어? 1번? 아닌데? 아, 렁이네. 1번. 1번이 페트럴리스 머슬이고, 9번이 렁이네요. 아, 이쪽이 렁이 있네. 이렇게. 가로단면을 내서 본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에어색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 에어색하고 연결되는 5번이 세컨더리 브롱카이죠. 레이터리 브롱카이. 터셔리 브롱카이라고 따로 안 써놓은 것 같은데, 이제 에어색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터셔리 브롱카이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레스피레토리 시스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